아, 김 선생님. 이게 지금 10m? 어. 일반 농가들은 몇 m인데? 6m. 근데 왜 10m 이렇게 너무 넓은 거 아니요? 아니야. 넓은 게 아니야. 아니요. 배나무는 이 그 교목성이기 때문에 교목성이라는 거를 알지 왜? 네. 큰 나무가 커지는 성질이 있어. 아, 커진다는 건? 나무가 말하자면 짐승으로 말하면 코끼리 같은 그런 종류고 뭐 이제 외성사과나무 같은 거는 뭐 소동물로 들어가는 건데 네. 배나무는 이 나무가 그 상당히 다비성이고 광엽식물이라 이파리가 넓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좋은 과일이 안 나와. 그리고 좁을수록 예. 밀식 장애가 나온단 말이지. 특히나 이 배가. 어. 그럼 여기 지금 이제 뭐 이 나무 간 주간은 몇 메다 이거? 주간은 보통 한 5, 6m, 5m 되는 것도 10m, 있고. 5m. 근데 이건 이제 5m 이상 둘라 그래. 아, 저 이제 간보를 할 거예요, 중간에. 이게 이제 간보른 나무인데 이거 봐. 이 나무가 한 4m 됐었는데 예. 간보를 어떻게 했냐면 주지를 다 치고서 측지를 다 치고서 주지만 남겨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핫가지가 오래 나온 거야, 이게. 예, 이게 핫가지 나온 거 아니야. 곁가지가 없고. 그럼 내년에 이제 이거 차올 동안에 예. 여기다가만 달아먹는 거야, 여기다만. 여기다만. 어? 그리고 이거 다 차면 이제 뚝 잘라내고. 아. 그게 그동안은 공간을. 이번에 지금 현재 양쪽에를 살리고 이거를 최소한 여기서 먹는 거네요. 그렇지. 최소한. 얘가 옆으로 좌우로 퍼지지 않게. 최소한의 공간만 여기선 유지하면서 먹다가 이게 이제 이쪽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올해 이제 더 클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다 찰 거 아니야. 네. 어?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결과지가 아니니까 못 쓰지만 이런 거에다가 이게 꽃눈이 있으니까 여기다 열매 달아 먹으면 이렇게 늘어진다고. 아, 어?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먹으면서 수확 줄이지 않으면서 공간을 메꿀 수가 있다. 예, 자연스럽게. 어. 인위적으로 간보를 하지 말고 그렇지. 수확량은 늘어나면서. 여기 조성한 지가 인위적으로 강제로 아주 공간을 몇 년씩 방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조성한 지가 지금 몇 년 된 거죠? 22년? 22년째요. 네, 나무 품종은? 신고예요. 신고. 이거 간보를 서는 게 좋지 말아요. 여기 다 몇 평이에요, 이게? 9,000평. 9,000평? 와, 이 일을 어떻게 다 하셔? 예? 아니, 일이 어려울 게 없어. 왜요? 땅도 안 갈지. 비료도 안 주지. 이렇게 해보니까, 땅을 갈면은, 예.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땅을 갈아서 뭐 세근을 늘려라 이런 얘기도 많잖아. 근데 그게 안 맞는 얘기야. 근데 그 새끼들은 왜 그 말을 하지? 농기 회사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관행농업이고 미국이나 일본서 이제 그런 그 뭐 대해서 배워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 땅을 안 갈아도 나무 신초 뽑은 거란 보란 말이에요. 신초. 신초가 이게 땅을 안 갈고도 이렇게 나오고 비료 안 줘도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나무라는 건 낙엽하고 예. 찬사하고 풀뿌리에 공기만 저기 그 설악산에 바위를 뚫고 가는 뿌리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예. 물만 제때로 주면은 여기는 다른 비료가 필요가 없어요. 배의 주성분이 88%가 수분이고 11.89%가 탄수화물이요. 나머지 0.23%만이 뭐 미네랄 뭐 이런 거 그 우리가 저 해마다 과일 따내는데 빠져나가는 그건데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조금씩 주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도 아니라 올해도 한 음식물 액비를 만들어서 한 세 번 정도 관주를 해줬어. 이 물에 타서. 그래서 우리가 맛을 내는 거는, 우리 뭐 저 조 대표도 맨날 그 얘기했지만, 우리가 축분을 쓰거나 유박이라는 게 뭐야, 원료가. 네. 저 옥수수 가루, 강냉이 가루고, 아죽가리박이나 아니면 저 뭐 그 쌀겨나 이제 네. 그 밀기울 그거 섞은 거 아니야. 네. 어? 네. 그럼 그것이 결과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거는
저 곡식하는 데나 가려는 거지, 과일에는 맛을 내는 데는, 그 옛날에 먹골배가 유명했던 게 인분을 줬기 때문에, 예. 그 인분에서 나오는 다양한 질소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각종 미량 요소, 맛을 낼 수 있는 뭐 아주 천연의 물질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줬을 때는 배밭에 지나가면 배밭에서 향내가 났어요. 배향이. 근데 지금은 아무리 맛있는 배라도 그렇게 자연산 같이 향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우리가 물질을 갖다가 투입을 못하고 맨날 유박이나 주고 소통이나 주고 말이지 하다못해 비료 주면 그 비료라는 건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맛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더덕이나 산 도라지 같은 거하고 재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맛을 내는데 최고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과일의 당도뿐만 아니라 향을 내야 돼. 고유의 향. 그 고유의 향을 내려면 액비를 만들어서 액비로다가 이렇게 추비를 것이 하고 액비로다가 수시로 줘서 그 말하자면 그 아주 그 다양한 그 우리가 간척지 쌀이나 바다에서 나는 것 치고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자꾸 절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안 줘도 된다는 게 확신이 섰어. 아, 그러니까 이게 현재 보면은 현재 이 과원을 개설한 지가 22년 됐는데 최근 3년간은 이제 완전히 거의 뭐 무투비는 마찬가지네. 여름에 가성갈이 좀 준 거고. 여름에 이제 그 황산갈이. 황산갈이.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초생재배, 호밀초생재배와 그 과일의 잎사귀 잔사. 그렇지. 이게 기비가 되고. 그럼. 추비로 음식물 액비 좀 간간히 준 거고. 그렇지. 예, 예. 그저 우리 액비 주는 시스템이 저기 있어. 우리 저 이게 땅 좀 봐. 이 땅이 이게 땅이 이렇다. 이게 이제 저 호밀도 심고 뭐 그냥 그동안은 초생재배를 해가지고 땅이 그냥 완전히 부엽도 같이 됐잖아. 그러게 말이오. 선생님, 여기가 그러면 맨 처음에 배농사 시작하신 거네? 51년 전에? 그렇지. 아니, 이제 딴 데서 하다가. 아,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예. 100년 생나무. 100년 된 거야? 100년이 넘었어. 정확하게 몇 년 됐을까? 한 106, 7년 됐을 거야. 아. 근데 이게. 여기. 와. 저기 저런 나무. 저런 나무. 저거. 이 100 몇 년? 6, 7년? 아,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계속 끌어오시는 이유가 뭐 분명히 명확하시겠지만 뭐 수확량이나 뭐 품질이나 뭐 그런 거에 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봐봐. 배 봐봐. 100년이 넘은 게. 아, 이거 이런 거 봐. 이거. 뭐란 말이지. 전혀 일반 저기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없지. 전혀? 전혀 없지. 아니, 거의? 없지, 거의. 차이가 없는 거야? 없어. 100년이 넘은 나무나, 22년짜리 나무나, 10년짜리 나무나 차이가 없는 거야? 산에 있는 나무가 차이가 있어? 그렇게 하면 그 말이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과수는 경계 수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일정 시기 지나면, 저 막 캐내고 다시 심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정설이잖아. 네, 그거는. 이제 수량 면에서 이게 고접을 붙이다 보니까 예, 예. 이렇게 이제 빈 공간이 있을 수가 있어. 옛날에 고접 붙을 적에 예. 여기 이제 그렇게 된 나무인데 여기 순이 안 나와가지고 예. 저기다 붙였기 때문에 이만큼 수량은 줄었어.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고접을 했단 말이지. 예. 이것도 고접을 예. 해서 이제 새로 이렇게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그 그럼 여기서 열매가 달리겠네 이제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게 다 고접 붙인 거거든. 이게 고접 붙인 거야. 이게 고접 붙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그 묵은 나무라도 그래서 이제 옛날엔 이렇게 빈 공간 때문에 옆에다 하나 새로 심었는데 저렇게 고접이 밑에서 잘 붙은 거는 이 상관이 없단 말이지. 전혀. 수량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수량이 처음에
저기 고접 붙인 건 덜 나왔었는데 이렇게 밑에다 붙여 밑에서 잘 나와서 붙인 거는 수량에 전혀 지장이 없고 품질도 어? 보다시피 뭐 열매 크기나 자 색택이고 어? 네. 얼마나 이뻐 모양이고 어. 어? 모양파 아 잘 생겼다 진짜. 어? 모양파 이거 신고요? 이거 신고지 아니 김 선생님이 신고 많이 해요? 뭐 50년을 했으니까 어. 뭐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이걸 보란 말이야 네. 이게 이게 뭐 어린 나무나 나이 먹었다고 품질에 이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산에 있는 나무가 어린 나무도 살고 묵은 나무도 사는데 그치. 이게 과수원이니까 100년이 많은 것 같아도 네. 산에서 100년이면 별로 많은 나이가 아니야. 애들이지. 애들이요. 한참 나이란 말이지. 그래서 네. 우리 과수라는 것도 자연으로 다 옮겨 놓으면은 이것도 자연의 하나인데 배나무가 뭐 100년 가는 게 뭐 신기할 게 하나도 없지. 내 생각에는 200년이 가도 네. 전혀 지장이 없어. 이 주지갱신만 하면은 얼마든지 젊은 가지를 해서 예, 예. 이 나무가 하나에 한 500장 이상을 싼 거예요. 봉지를. 이 나무에다가. 그러면 그러니까 105년 된 나무에다 500장 이상을 싼 거예요. 500장 이상을 싼 거예요. 이거. 일반적으로 보통 몇 장 싸는 게 보통이? 보통 다른 집 잘 싸야 한 300장 쌀 거예요. 아 그런데 500장. 나는 왜냐하면 가지 나무 전장 자체를 이렇게 빈틈없이 했기 때문에 내가 수량을 더 많이 딸 수가 있는 거지. 아. 이게 빈 공간이 없잖아. 지금 그럼 아까 고접이란 얘기는 이 오래된 주지의 경우에는 신초가 안 나오니까 인위적으로 거기에다 신초를 나오게끔 아니지. 옛날에 옛날에 다른 품종에서 나왔던 새순에다가 접을 붙이는 걸 고접이라고 그래. 이제 신고 말고 딴 품종 했었거든, 이게. 예. 품종이 다른 거. 아, 다른 거에서 거기다 직접 새순이 나오면은 품종이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다 신고 고접을 붙여가지고서 이제 신고를 만드는 거고. 이거 원 대목은 이제 금천초에다가 처음에 또 나중에 또 만상길로 붙였다가 다시 신고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나무에서 100년이 넘은 부위는 어디요? 이 부위지 이 부위. 이건 이게 100년이고 이게 100년이 넘은 거지. 이게 고개. 이게 요 부분이. 요거는 이제 그 후로 나온 가지에서 접을 붙인 거기 때문에 한 예. 40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뿌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지. 그 위가 그러니까 여기 땅은 100년이 넘은 거예요. 여기 과수원에 뿌리를 배나무 뿌리가 내린 거는 예. 100년이 넘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품종 갱신하고 주지 갱신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아 밑에 뿌리가 나이가 먹는 거지 무슨 뭐 저기 뭐 새로 심었다고 그게 그 뿌리 없애고 새로 뻗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 선생님은 전혀 이게 100년 넘었다고 그래서 나무를 갈아치울 생각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네요. 봐봐. 모양을 보고 색택을 봐. 이게 이게 저 100년생이라고 그래도 품질이 떨어지거나 모양이 나쁘거나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수량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위대함이라는 거는 자연의 그 뿌리가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도 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를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말이지 땅을 갈고 심터 파세우고 뭐 하다못해 저 공기를 주입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것이 전혀 맞지 않는 얘기. 요즘에 이런 신규로 과수원을 개설하는 데는 유공관을 갖다 필수로 묻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것도 딱히 뭐 아주 그 논이나 저습지 같은 데는 유공관 정도 묻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냥 그걸 포크레인에 뒤집어서 하는데 그건 절대로 잘못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일반의 현재 제초제 뿌리요 그 다음에 로타리 쳐 그런 식의 관리를 했으면 나무가 이렇게 안 가겠죠? 안 가지. 로타리를 치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논을 만들 때 어떻게 했죠? 가세히 가둬놓고 물 집어넣고 로타리를 한두 번만 치면 흙탕물이 생기면
그 공극을 다 메워버리면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수원도 노타리를 계속 치게 되면 비 오면 그 앙금이 20cm쯤 내려가서 더 이상 못 내려가니까 노타리 친 밭은 들어가면 물이 비 오고 나면 고인단 말이지. 아니 바퀴가 빠져요. 바퀴가 빠져. 어? 고여서 고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 하면 그만큼 토양에 공극을 막아주기 때문에 일시적이나마 토양의 그 뿌리의 질식 상태를 유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땅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그 모세관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를 노타리 치면서 파괴되면 그 다음에 비가 오면 그 흙물이 집에 그 흙을 부토했을 적에 가장 좋은 그 다짐 방법은 물 다짐이요. 아무리 장비로 다진다 그래도 물 들어가면은 다 가라앉게 돼 있어. 그게 그냥 그 저 물 가둬 놓 저기 슬라브 딱 쳐놓고 흙 집어넣고 평탄 작업하면 물 집어넣어. 그러면 땅이 가라앉는 거예요.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노타리를 치게 되면 땅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고 또 올라오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토양의 이용률이 불과 30cm 이내밖에 못하는 거예요. 참 근데 좀 희한하게 지금 이제 심토 파쇄기로 해서 과수원에서 일정한 거리에서 쫙 지나가야 되고 또 노타리 쳐주게 되고 왜 그런 식의 농법이 이렇게 만연할까요? 왜 이렇게 잘못돼 가는 거죠? 그거 외래에서 온 거고 또 일본 사람들이 그 저기 한 거는 일본은 화산의 도기 때문에 다공질이요. 공극이 많기 때문에 뭐 노타리를 쳐도 관계가 없어. 항상 공극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주도나 저 일본이나 뉴질랜드 같은 화산섬은 나무가 잘 커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화강암이 모암인 흙은 그 노타리를 치게 되면 흙물이 앙금이 그 내려가서 층을 경반층을 이루기 때문에 예. 모든 비료나 무슨 덕이 그 모든 물질이 거기 가서 쌓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딱딱하니까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려 두니까 순이 잘 나오잖아. 순이 잘 나오잖아. 내비려 두니까. 내비려 두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김 선생님도 저 7년 전에는 노타리를 치신 거예요? 그때는 뭐 그냥 습관적으로 쳤지. 습관적으로 치지 않으면 의뢰의 유박을 주거나 뭐 비료를 주면 노타리를 쳐서 흙에다가 묻어 놔야만 안심이 됐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위에다 주면은 다 미생물이 날라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위에다 주면 다 날라가고 유실되는 줄 아는데 아니 걔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낙엽을 보호하려면은 낙엽 보호지. 이게 영양의 액기스잖아 낙엽이. 그렇지. 아니 이 낙엽이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또 다시 양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제 그 그렇죠. 맞으면 그 좋은 양분인데 최적화된 양분이지. 최적화된 양분인데 이거를 갖다가 유지하려면 남들은 뭐 긁어서 묻으려느니 뭐 태우려느니 뭐 그러는데. 그 가을에 수확하고서 호미를 심거나 풀을 좀 길러서 풀이 조금만 크면은 낙엽이 질 무렵에 풀 속에 다 박히고 그치. 호밀 속에 박히기 때문에 별로 날아가지 않아. 바람이 안 날아가. 안 날아가지. 그러니까 고나무에 떨어진 잎사귀가 그대로 영향이 그렇지. 다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그 침토 저 가지 파쇄기로 네. 저기 그 전등목을 다 파쇄해서 밭에다 이런 거. 이게 전등목 파쇄한 거거든 이게. 이런 거 다 그대로 그대로 놔두니까 1년 만에 이렇게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노타리를 쳐서 가지를 묶고 뭐 파서 묻는데 이렇게 이거 땅 속에다가 생 가지를 묻으면은 문우병 걸릴 확률이 많아. 그 아주 제일 그 치명적인 병이 있어. 그
그 뿌리에 하얗게 곰팽이가 껴가지고 나무가 말라 죽는 게 있어요. 아, 그런 병이 걸릴 병. 백문우병, 자문우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생가지를 갖다가 노타리를 쳐서 집어넣게 되면은, 하여튼 그 좋지 않은 그 균들이 접종이 돼가지고, 오히려 나무 뿌리에 가서 기생하게 되면 치명적인 그 문우병이 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겉에다 빠서서 놓으면 그냥 봄에 빠서서 놓으니까 가을이니까 다 이렇게 어? 다 그냥 퇴비로 돼버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이라는 거를 자연에다가 비교를 자연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면 하나도 힘들 게 없는데. 그러니까 자연에 빗대어서 내 농업을 바라보면. 저 나무 밑에도 풀 그냥 있잖아. 남들은 뭐 지저분하다고 뭐 깎아주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저 그 익충 같은 거, 천적 같은 것도 농약을 칠 때 피신했을 수가 있고, 또 여기에 항상 그 미생물이 숨어서 살다가 낮엔 숨어 있다가 저녁이면 수분만 맞으면 바깥으로 나와서 그냥 그 미생물 활동을 하니까 이렇게 그 토양이 이렇게 겉에 이렇게 달립화돼서 달립화돼서 때알 조직으로 이렇게 생긴단 말이지. 아, 그러니까 절대로 그 저 뭐 깨끗하게 한다고 뭐 나무 밑에다 부채초제를 뿌리고 뭐 깎아주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 나무 밑에 봐. 다 나무 밑에 그냥 그치. 있지. 그리고 우리 열매 달린 상태를 보란 말이야. 이게 덜 달린 건지. 나무 하나만 잘 봐봐. 이게 무지하게 달린 거죠, 무지하게. 무지하게, 이거 봐. 쌍꼬다리, 여기 봐. 두 개 달린 것도, 두 개 달린 것도 막 크기가 짱짱하네. 아, 똑같지. 이거 이제 두 개 달린 거 봐, 이거. 똑같잖아. 이것도 100년 넘은 거요? 아, 이거 똑같지. 똑같은 거요? 이런 나무 봐, 이렇게. 나무에서 풀도 나오고. 나무에서 풀도 나와. 나무에도 풀이. 여기 살고도 가지 하나가 그냥. 봐봐, 나무에서도 이렇게 풀이 나잖아. 나무에서도 이렇게 풀이 나는데. 이 열매 지금 가지를 보란 말이야, 이렇게. 열매.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다 그냥 붙다시피 했잖아, 이렇게.